행운의 여보세요. 오늘도 전화 주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줬을지 받아볼까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니학교 재학 중인 김민정입니다. 아, 김민정 친구 반가워요. 우리 민정 친구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?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 기간인데요. 시험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. 항상 학교 입학하면 공부하고, 공부하면 시험 치고, 시험 치면 졸업하고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공부만 해요, 공부만. 아, 우리 민정 친구 그 마음 저도 잘 알죠. 그런데 우리 친구 그거 알아요? 북한은 중학교를 두 번이나 다니는걸요? 에? 스케치북.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이렇게 9년이라고 하면요. 북한은 유치원 1년, 소학교 5년, 초급중학교 3년, 고급중학교 3년, 이렇게 12년인데요.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대신해서 중학교를 두 번 나눠진 초급중학교, 고급중학교를 다닌다고 해요. 결국 두 과정을 모두 다녀야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는 셈이죠. 그리고 의무교육을 넘어서 고등교육으로 가게 되면 전문학교와 각종 대학, 박사원, 과학연구원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수업시간에 앉아있는 거잖아요. 수업시간 50분,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수업이 하루에 8교시까지 있으니까 인내심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. 이 북한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수업시간은 우리보다 5분 적은 45분이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이내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수업시간은 비교적 남한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? 그런데 이 방학은 짧아요. 중학교의 경우 여름방학이 22일, 겨울방학이 33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작 한 달 좀 쉬었다 하면 바로 개학이 다가오네. 정말 너무해, 너무해. 너무한다. 그럼 남북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?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 등 교과목의 비중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선택의 폭도 넓었잖아요. 그런데 북한은 모든 교과목의 수업 치수가 일률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교과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 분야의 정치사상 교과가 가장 중요하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과목에 기초기술, 정보기술 등 기술 관련 교과가 신설되고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이 크게 강화되는 등 시대에 발맞춰가려는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. 스케치북. 자, 어때요? 우리 친구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북의 교육제도나 배우는 교과목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시키려는 교육의 목적만큼은 똑같은 것 같죠? 서로 다른 환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 남북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밝은 모습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며 지민 언니도 이만 인사 나눌게요. 그럼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 스케치북 다음 주 또 보기 보고 또 보기 안녕. (웃음) 거기 이런 춤 나와요. 이렇게 싹싹 나 좀 춤 좀 춰본 여자거든. 아, 하지 마. 이거 쓰지 마요.